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내일 이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 공판입니다. 또 오는 30일 위증교사 재판 결심 공판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되고 다음 달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이재명이 특검 공격 거짓 선동에 나설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이재명이 온갖 가짜뉴스, 거짓 선동, 또 국회를 통한 특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이걸 막지를 않고 막아봐야 지금 뭐 24시간이 지나면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여론을 오히려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본회의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과 이 민주당입니다. 또 조국입니다. 이 거짓 선동 가짜뉴스는 두 가지 방면으로 지금 민주당이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을 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모든 이런 가짜뉴스 포함해서 이 뭐 선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김건희 특검법에 다 포함을 시켜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맞춰서 오늘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관련 또 언론 보도까지 떴습니다. 모두 지금 짜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권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부분입니다. 의료 대란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선동에 나섰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가 법을 어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이 가짜뉴스는 최재형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부분, 이것과 꼭 같은 형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돌아가신 아버지까지를 끌어대서 최재형이 이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공작을 한 것입니다. 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총선 개입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 뉴스 토마토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이준석 그 일파들, 천하람 등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김건희 여사와 소위 김영선 5선 국회의원이었다가 지금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김영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있다. 이런 보도를 한 이후에 오늘 또 뭐 사전에 많은 뭐 이 소문이 났습니다. 뉴스 토마토에서 오늘 뭐 대단한 것을 터뜨린다. 그래서 제가 또 이 가짜뉴스를 퍼뜨릴 것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역시나 오늘 또 새로운 것은 이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명태균입니다. 이 명태균은 경남 사람입니다.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명태균과 주고받은 여러 가지 녹취록들 이걸 공개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에 또는 재보궐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다. 공천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관련자들 대통령실 당연히 물론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또 더 나아가서 이준석 당 김종인까지 모두 부인할 건 부인을 하고 뭐 자기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과 조국 측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한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건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사실은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부터는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 대통령 탄핵을 노리고 어떤 가짜뉴스, 어떤 거짓 선동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송재TV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명료하게 이 뭐 검찰의 수사가 있기 전에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 여러 가지 보도나 이 각자의 변명을 들어보면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김영선이 창원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거기에서 당선이 됩니다. 이때도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 개입을 한 것이다. 그걸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 뭐 정치 브로카, 이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과 좀 대선 때부터 관계를 맺은 또 여야의 많은 사람들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지금 제기가 됩니다. 재보궐선거,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곧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영선을 알지 못합니다. 김영선은 정말 제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데 김영선은 정치적인 함량 미달로 언제나 좀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 이 뭐 인지도가 좀 있다 이래서 공천을 받습니다. 이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할 뭐 여지도 없고 윤상현이 이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단지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소위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한 뭐 녹취록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명태균이 계속 김영선을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연락을 취했다라는 것만으로 김건희 여사의 뭐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꼭 같은 겁니다. 이 최재형의 가방 받은 부분과 가방을 꼭 영부인이 받았어야 했느냐라는 걸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교묘하게 이 정치권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부모를 핑계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의 여유를 보이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꼬투리 잡아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거짓 선동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명태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명태균과는 뭐 연락은 취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명태균이 좀 대통령 선거에 도왔다. 이 부분입니다. 김영선과는 연락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총선에서 김영선이 또 창원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김영선은 하위 10%였습니다. 김영선은 창원 아니라 뭐 어디를 가도 공천을 받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경남에서도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건 송재TV를 되돌려 보시면 김영선 김해 공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김영선은 김해 공천이 안 된다 해서는 오히려 더 망친다. 전체 선거를 망친다. 김해에 가도 김영선은 뭐 전혀 어떤 이 지지율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김영선을 공천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선이 뭐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김해로 옮겨라. 라는 이런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지금 명태균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과 주고받은 것이었다. 지금 이걸 이준석 측에서 다 이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다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이건 뭐 정치 총선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또 한 발 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관여가 되느냐. 이 김영선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개혁신당에 가서 매달립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자기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있다. 이걸 깔 테니까 이걸 대가로 자기를 비례대표 공천을 해달라. 그걸 뭐 이준석은 또 거부를 했다. 김종인도 거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설 흘리는 겁니다.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이렇게 설설 흘리고 자기들은 발을 일부분 빼고
그걸 민주당에서는 받아서 조국은 받아서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이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 탄핵감이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방과 꼭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부 부적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정치 공작을 당한 겁니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뭐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 개입, 공천 개입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 이 명태균을 이용해서 이준석 이용을 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뉴스토마토 이 언론사와 거의 뭐 이건 뭐 결탁이 돼 있는 겁니다. 딱딱 시간까지 맞춥니다. 5일, 지난 5일에 이걸 설 흘렸다가 또좀 잠잠해졌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연기만 피웠습니다. 오늘 딱 맞춥니다. 오늘 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하는 오늘 딱 맞춰서 또 보도를 합니다. 의혹 보도를.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나 사실은 윤 대통령은 이 김영선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선 때뭐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했으니까 현직 의원이니까 뭐좀 도움을 받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이니까 당연히 대선 때 뛰어야죠. 그 중간에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또이뭐 정치권에 자기가 뭘 많이 안다라고 다니는 이 경남에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뭐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공천 거의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거의 다가 거짓말입니다. 이 자기를 내세워야 되니까요.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또이 녹취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언행이 일부 부적절한 부분과 법을 위반한 부분은 엄연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섞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총선에 개입한 것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했을 뿐입니다. 총선에 개입하는 어떤 언행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 의료 대란 부분과 관련해서 저 이재명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가짜뉴스를 만들고 거짓 선동을 할 것이다. 과연 어느 지점에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나서게 될까? 오늘 이재명이 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는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엽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의대 정문 부분을 밀어붙이고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걸 보고 있자면 의료 민영화를 지금 꾀하는 것이 아니냐. 의료 민영화. 이참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걸 꺼내들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이재명이 의료 대란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두 가지 방면이 될 겁니다. 하나는 의료 민영화, 또 하나는 응급실 뺑뺑이를 가지고 가짜 뉴스 불안감을 조성할 겁니다. 지금부터 의료 민영화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 민영화는 뭐 어떤 형태로든 일부 이렇게 허용을 하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은 우리는 의료 민영화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난 의사 증원 이 부분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수가입니다. 의료보험 수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공무원도 아니고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고 뭐 종합병원들도 모두 자유로운 뭐 민영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 의료보험 체계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모두 사실상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통제를 받는 셈입니다. 의료보험 수가로. 이 불만이 이제 이 의대 증원 이걸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 이 체계를 완전히 허무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 뭐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많이 내고 치료받게 하면 우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의료보험 체계, 가장 뛰어난 이 의사들의 수준입니다. 의료 수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허용하자라는 말도 있고, 또 원격 치료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영화, 일부분 민영화 이야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허물면 빈부격차라든지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 모든 중심에는 의료보험 체계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입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허물어진다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의료 대란에 대책이 없다. 의료 민영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극우적인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는 겁니다. 친일로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내일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이재명은 뭐 아마 결정타를 맞게 될 겁니다. 그걸 앞두고 이재명이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시작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선 개입, 또 의료 대란을 두고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가짜뉴스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